너무 잘 익었다.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수수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네, 백승 열무예요. 열무 김치인데 아 너무 뚜껑 열자마자 그냥 확 올라오네요. 그냥 아주 새콤한 그런 향, 아주 맛있는 향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거 제가 또 먹으면 뭐 한 3-4일이면은 다 먹어 치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열무 반단이 남아가지고 오늘은 열무를 빨갛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반단 1kg고요. 지금 보시면은 열무 앞에 부분을 살짝 잘라주세요. 손질 잠깐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칼로 다 가도록 살짝만 이렇게 네, 벗겨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이제 크다 그러면 약간 두껍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벗겨내신 후에 여기를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 5cm 정도로 이렇게 톡톡 그냥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썰어서 믹싱볼에 담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무는 5cm 정도로 썰었고요. 여기에 천일염 넣어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살살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고 1시간 동안 절이는데요. 한 30분 정도 됐을 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무가 이제 절여지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웍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제 물부터 들어갑니다. 물, 밀가루, 소금, 설탕, 미원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거품기로 밀가루가 완전하게 풀릴 때까지 먼저 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스불 센 불로 켜주시고 저어주세요. 살짝 이제 끓어오르면은 불 끄고 바로 이제 차갑게 식혀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요 풀은 차갑게 식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양념 만들게요. 우선 믹서기 본체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양파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한 이렇게 반 개 조금 이상 해야 되고요. 큰 거 같은 경우는 반 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갈아 만든 배 음료수예요. 그리고 참치 액젓, 마늘 이렇게 넣고요. 곱게 갈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믹서 해가지고요. 요거 아까 차갑게 식혀놓은 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저 냉장고 보니까 청양고추가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조금 더 시원한 맛, 그리고 약간 칼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청양고추 있으신 분들은 한 3-4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굵은 고춧가루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저어주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때깔, 예, 이렇게 빨갛게 예, 열무 다대기가 이제 완성이 됐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요, 열무는 1시간 정도 절여놓고 물에다가 세척을 저는 한 4번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를 이제 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열무가 절여서 밀 빼준 열무 넣으시고 그냥 처음부터 다 이렇게 버무리시면 돼요. 네, 이게 엄청. 자, 이렇게 완전하게 잘 버무려 놨거든요.
색이 너무 좋아요. 감도 딱 좋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온에서 요즘 같은 날씨에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만 숙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버무려 가지고, 예, 물이 좀 생기거든요. 버무려 가지고 냉장고 보관하셨다가 그 다음날에 드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꿀이에요, 꿀. 밥 뭐 한 두세 공기 꿀, 그리고 국수, 뭐 라면 이런 거에 아주 잘 맞으니까요. 요거 꼭 만드셔 가지고 냉장고에 좀 보관해놨다가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무김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